안녕하세요, 님들. 일단 이건 빨리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영상 제작해 보고요. 템트리 영상입니다. 제가 원래 불드라만 고집했었잖아요.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아트를 극한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할 때 1코어 불드라가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. 근데 지금은 W 때문에 극한으로 다루고 싶어도 그냥 국밥잼 느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1코어 월식이 무조건 더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모든 티어가 월식이 승률이 더 좋죠. 여기 보시면. 근데 이제 티어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대가 무빙도 더 잘하기 때문에 티어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월식 승률이 더 좋은 걸볼수 있어요. 예, 네,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월식이 더 좋다는 거죠. 예, 네, 월식이 너프를 먹긴 했지만 아트 입장에서는 버텨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유지랑 느낌으로 가는 거라 딱히 상관없어요. 네, 월식은 불드라 트리인 건 똑같지만 방긋 대신 가는 느낌이고 1코어로 간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딥롤이라는 사이트인데 아이템별 룬이랑 템트리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. 설명 안에 제 빌드랑 아트 빌드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아트가 너무 재미없어서 아트를 잘안 했거든요. 애초에 롤 자체를 별로 안한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에 월식 아트 플레이 영상이 한 번밖에 없어요. 제가 월식이 더 좋다고 느낀 게 별로 안 돼가지고 그래도 아이템 빌드는 빨리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한 판밖에 없지만 왜 좋다고 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는 실수. 귀신 오니까. 잡겠는데? 오, 나이스. 풀두개 뺐다. 오. 와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와, 이거 카밀 잡았으면 그냥 6층도 먹고, 라인도 좋고, 아. 아, 나 진짜 억울해서 게임 못하고 있어. 아니, 박았다. 아, 정말 아까운데? 카멜이 던져주네? 근데 카멜. 아, 나이스. 나이스. 비록 추악한 몸뚱이 안에 갇혔지만 덕분에
사냥은 절대 잊지 않는다. 내 거미내는 진짜 소리는 환생을 증오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.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건 적응력이다. 아군이 파였습니다. 같은데? 저를 처치했습니다. 어떤 멍청이가 너 같은 위기한테 나를 숭배하고 자비를 구하신 나는 그들의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. 아, 멀씨 좋긴 해, 진짜. 어, 까비 이날이선 잡았는데. 아, 근데 멀씨 진짜 좋다. 딜교가 하나도 안 밀려. 와, 월씨 진짜. 와우.